안녕하세요, 로즈바기의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지요? 가을이 깊어가는 여름이 가는 게 아쉬워 이렇게 하와이 춤을 추는 여인을 데려왔네요. 오늘은 맛있는 손질대구가 있어서 이 손질대구를 해동시켜서 스테이크도 해먹고 그 다음에 찌개도 끓여먹을까요? 먼저 해동된 대구를 이렇게 꺼내면 대구, 토막, 그리고 내장도 같이 있어요. 먼저 파를 어슷하게 썰어줄게요. 파가 들어가야 시원한 대구탕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다진 마늘도 한 블럭 준비해 줍니다. 홍새우를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져요. 중국산보다 국산이 좀 비싸긴 하지만 국산을 사면 오래도록 컬러가 변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고추씨도 알싸한 개운한 매운맛을 주네요. 자, 이제 제가 사랑하는 구리냄비에다가 물을 넣고요. 마늘 넣고 시원한 파 넣어줄게요. 홍새우 그리고 고추씨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넣어주고요. 바글바글 맛있게 끓어라. 자, 로즈박표 고추장과 된장을 이렇게 한 번에 넣으면 된장과 고추장을 같이 넣을 때 너무너무 편리하답니다. 따로따로 꺼내지 않아도 한 숟가락만 쓱 하면 이렇게 맛있는 국물을 낼 수가 있답니다. 참 편리하죠? 자, 이제 이때 표고버섯 간장을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해동된 대구를 하나씩 넣어줍니다. 대구는 여기 두 개 넣고요. 나머지는 대구 스테이크 할 거예요. 자, 이제 대구는 비린내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뚜껑을 덮고 바글바글 끓여줄게요. 이제 대구 스테이크 아보카도 오일을 먼저 뿌려서 달궈줄게요. 자, 이제 맛있는 소리, 빗소리. 자, 맛있게 익어가는 대구 스테이크입니다. 이렇게 구우면은요, 바삭하게 겉은 익고 속은 촉촉해진답니다. 강한 불로 익혀야지 메로구이처럼 부드러운 살결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린빈도 넣어줄게요. 그린빈은 냉동으로 된 거 사셨다가 이렇게 가니쉬로 옆에 언제든지 구워주시면 야채도 섭취할 수 있고 좋고요. 자, 혼제 파프리카 가루. 요거 마켓컬리에서 샀거든요. 요것도 살짝 뿌려줄게요. 매콤하면서 혼제 향이 난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메로구이처럼 맛있게 나왔죠? 데리야끼 소스를 살짝 뿌려줘서 따로 간은 하지 않고 맛있는 생강향이 나는 데리야끼 소스와 함께 대구 스테이크 요리 완성되었습니다. 시원한 대구탕도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맛있게 되었네요. 자, 남편이 한 숟갈 떠보네요. 말해 뭐합니까? 시원한. 자, 두부 하나 먹고요. 스테이크도 잘라서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메로구이처럼 정말 고급스러운 맛이 난답니다. 여러분들도 대구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도전해보세요. 대구탕 끓이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맛있는 오일 넣고 앞뒤로 바삭하게 구워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맛있게 먹고요. 지난번에 일하러 갔을 때 용인에 가구점이 모여져 있는데 여기는 근처가 다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을 하러 갔는데 촉촉한 햇빛 없이 아침에 이 촉촉한 날씨에 숲이다 보니까 새소리도 너무 좋았고요. 이 들판에 이거 여러분 계단 같지만 자세히 보면 보도블록 옆에 그 가로로 긴 거 있죠. 그거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다리처럼 계단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제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걸어 올라가 봤네요. 꼭 빨간 머리 애니 사는 그 동네를 걸어가는 느낌이었답니다. 빨간 머리 애니, 노즈박 어서와! 하고 손을 흔들어 줄 것만 같은 그런 자연 속에 쏙 들어와 있는 가구점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무가 두 개가 심겨져 있는데, 이렇게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무인가 봐요. 왼쪽에 있는 나무가 오른쪽에 있는 나무 사이로 가지가 쏙 들어가서 거기서 또 가지를 또 내고, 잎을 내고, 이런 광경 정말 저는 처음 봤어요. 서로 나무가 서로 엉켜서 자라는 나무를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심겨진 나무가 옆에 가지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뻗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나무가 자란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가는 끊을 수 없는 관계들, 그거를 꼭 상징하는 것 같아서 한참을 올려다 봤답니다. 아, 가을 하늘이 너무 멋지네요. 이 나무들 조금 있으면 금방 갈색으로 변하겠죠? 자, 이 한쪽 귀퉁이로 보니까 벌써, 야, 나 가을이야. 잎들이 이렇게 갈색이 되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얘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세히 보니까, 야, 이 나뭇잎을 자세히 본 지가 얼마 만에 본 것인가. 어릴 때는 나뭇잎 같은 거막 떨어지면 책갈피 막 넣잖아요. 은행잎. 그리고 나뭇잎. 이거 자세히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이 나무를 보면서 아, 예쁘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열심히 벌레가 먹고 번데기를 지나서 나비가 되었을까? 잠자리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 있죠? 이거 보니까 맛있게 먹고 난 흔적인데, 우리들은 여기에 또 이유를 붙여서 가을이다, 아름답다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를 보니까 이렇게 통나무를 네 개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또 건너갈 수 있게, 언덕을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빨간 머리 애네 집앞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런 정성은 솔직히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블럭블럭마다 이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한 블럭 한 블럭 이렇게 지나가는 다리를 이어주는 요 자그마한 다리가 사람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이는 물이 지나갈 수 있는 이 홈도 이렇게 파여져 있고요. 제가 한번 걸어서 올라가 봤네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 고소공포증이 있는 건 아닌데 다리가 후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랑 제 뒤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제 어깨를 잡으시고 자,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한 발자국씩. 은근히 여러분, 은근히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높은 게. 자, 한 발짝, 한 발짝 또 내려가 봅니다. 또 돌아서 또 올라가 보네요. 자, 이렇게 걸으면서 굉장히 마음도 차분해지고, 아, 가을이 깊어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아, 우리 여러분, 오늘도 즐거웠네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